안녕하세요, 박 시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 살펴볼 제품은 플레이모빌 스페셜 플러스 5295번. 이게 지니 램프와 요술사, 뭐 그런 제목이네요.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라비안 나이트 그 이야기에 나오는 지니, 우리가 근데 그 어렸을 때 많이 봤던 램프는 이런 램프가 아니고 그 약간 주전자 형식의 그런 램프를 많이 봤었죠. 근데 여기 이 패키지 그림에서는 호리병 같은 그런 램프네요. 한번 열어볼까요? 자, 박스를 열어서 내용물을 다 꺼내봤고요. 이 박스 안에는 작은 카탈로그 소책자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피규어를 한번 살펴보면요, 이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에 나올 것 같은 요술사인데요, 앞쪽에 보면 이 금박의 프린트, 뭐 여러가지 색깔의 화려한 프린트가 되어 있고요. 뒤쪽에는 뭐 별다른 프린트는 없네요. 얼굴은 약간 화가 난 걸까요? 아니면 아주 뭔가 집중한 그런 듯한 그런 표정의 얼굴이고요. 입 주변에 수염이 프린트되어 있네요. 큰 귀걸이도 하고 있고요. 터번도 프린트는 요술사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인지 별 문양이 많네요. 이 요술사 말고 다른 시리즈의 요술사도 옷에 별이 많이 프린트되어 있던 것 같은데 이 요술사도 프린트, 그 별이 많이 프린트되어 있네요. 그리고 허리춤에 이 벨트에는 칼을 꽂아줄 수도 있고요. 뭐라고 해야 되죠? 이걸 팔찌는 아니고 약간 손목방어구? 이 디아블로 하다 보면 이게 항상 손목방어구라고 이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. 그리고 램프에서 나오고 있는 진입니다. 이게 근데 하얀색, 약간은 속이 비치는 거의 불투명한 이 지니인데요. 이 초점이 잘 안 잡혀가지고, 카메라가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, 이 얼굴이 약간 보이죠? 이 지니의 얼굴이 보이는 연기를 모양으로 만들었는데, 저는 이게 야광일까 했는데, 아무리 빛을 많이 쏘여줘도, 빛이 나지 않는 거 보니까 야광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뒤는 그냥 비어있는 껍데기만 있는 것 같은 진입니다. 이 진이 옆에는 손처럼 구멍이 있는데 이 손에 플레이모빌 손에 끼우는 부품들은 다 끼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술램프와 요술램프가 얹어져 있는 방석입니다. 이 방석에는 홈이 파져 있어서 이 램프가 딱 요 가운데에 얹혀지는 그런 방식이네요. 이 방석의 프린트도 참 화려한데요. 이번 편은 플레이모빌 5295번 이 요술사와 지니램프와 요술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. 이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그 한 장면이죠. 이 요술사의 옷이 프린트가 아주 화려한 게 마음에 들고요. 지니도 그렇지만 또 이 방석도 무늬도 참 화려하고 램프가 금색이라 아주 이쁘네요. 지니는 이게 조명을 받기에 따라서 얼굴이 좀 잘 보이기도 하고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냥 이게 지니인지 뭐 연기가 올라오는 건지 조금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제품이네요. 자,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